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특허 10-219898을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특허청의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10-219898을 치시든지 아니면 제 이름인 박장훈으로 검색을 하시면 수업용 교재라는 이름으로 공고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허인지 최대한 짧게 말을 좀 빠르게 해서 짧게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업용 교재라는 건데 객관식 시험에 대한 겁니다.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론서를 이제 한 두 권 정도 갖게 되고 문제집을 풀게 되죠. 이론서 중에 이제 두 권 중에 한 권 정도를 메인으로 보게 되고 그 한 권에 없는 내용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권을 가지고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 기본서는 과목에 따라서 저는 뭐 어떤 과목은 얇은 책을 기본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과목은 굉장히 두꺼운 걸 기본으로 삼기도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집을 풀면서 관련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했을 때 관련 내용을 이론서에서 이제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본서다 하게 된다면 문제집에서 관련 내용을 기본서에서 찾아보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뭐 가장 많은 경우가 문제를 틀렸을 때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기본서에서 찾아보는 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거치게 되는데 그 기본서를 뒤적거리는 시간 자체에서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뭐 뒤적거린다고 암기가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실력이 향상되고 그러지 않죠. 해서 기존에도 이 뒤적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뭐 QR코드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QR코드는 어때요? 전자기기가 일단 필요하죠. 해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게 뭐 효용성이 있는가 하면은 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집에서 해설을 굉장히 방대하게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자체가 따로 필요가 없게끔 달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같은 이론을 가지고 계속 빈출이 된다, 많이 된다 했을 때 중복돼서 인쇄가 계속돼 있죠. 그리고 문제집을 막 풀면서 양이 너무 늘어나게 되죠. 봐야 할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3번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공간적으로 근접하게 편집을 하죠. 뭐 예를 들면 기본서를 만들면서 양쪽 날개 부분에다가 뭐 OX 문제 내지는 객관식 문제를 굉장히 작게 인쇄를 해서 넣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아래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기출문제를 붙여놓는 그런 방식들. 공간적 근접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뭐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부분에서 이론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엄청나게 기출되는 그런 부분이다 했을 때 면적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보조적으로나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가장 유용성이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집에서 이제 뭐 해설 부분이나 문제의 주변에다가 관련 페이지 자체를 적어주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뭐 기존까지는 가장 유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방식이 있죠. 제가 뭐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런 방식이 없는가에 굉장히 의문을 가져가지고 그런 책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특허를 낸 다음에 제 책에 한번 적용해 본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문항번호 위치가 있죠. 문항번호의 형태하고 의미를 전혀 다르게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진도별 문제집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뭐 1단원이 있고 2단원이 있고 3단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리고 1단원 안에서 문제가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뭐 한 60번까지 있다 한다면 다시 2단원에서는 뭐 1, 2, 3, 4 이렇게 나가게 되고 뭐 한 45번까지 있다 뭐 3단원에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서 여기는 뭐 좀 중요하다 해서 뭐 120번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원별로 편집이 된 문제집이 진도별 문제집입니다. 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제가 PPT로 띄웠더니 잘 안 보여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띄워보겠습니다. 예시를 이렇게 본다면 지금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보통의 문제집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뭐 페이지, 관련 페이지를 적어준다 한다면 뭐 해설 부분에 적을 수도 있고 문제 부분에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문항번호 근처에도 적을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제 특허를 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018, 020, 020, 021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무슨 의미냐면은 관련 페이지 번호 문제를 한번 보자면 뭐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데 이거를 틀렸다는 거는 선지 중에서 그 선지가 옳지 않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뭐 그 내용이 기본서 어디에 있는가 18페이지에 적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항 번호 자체가 문항 번호 특징이 뭐예요? 맨 좌측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눈으로 읽을 때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크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문제를 틀렸다 할 때도 어디에 이렇게 V자 표시를 해요. 체크 표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할 때 그 문항 번호 부분에다 하죠. 이 문항 번호 자체를 기본서 페이지 번호로 쓰는 겁니다. 그 형태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예시를 다시 한번 보자면 뭐 020이 두 번 나오고 019 같은 건 없죠. 그래서 뭐 중복성을 허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불연속성이 나타나죠. 불연속성도 허용을 하게 되고 증감의 임의성도 허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진도별이 아닌 랜덤형 문제집이나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그러겠죠.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도 뭐 짝수형, 홀수형, 인재형, 재형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진도별로 쭉 어느 정도 맞는 게 하나가 있다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증감의 임의성을 허용을 하면서 문항번호 자체를 기존에 1, 2, 3, 4라고 했을 때 이게 1, 2, 3, 4 하게 되면 뭐 순서라고 본다면 뭐 서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60번까지 있다. 아, 1단원에서는 문제가 60개 정도 나오는구나 하면은 뭐 기수라고 볼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자, 문항번호를 보다가 느끼는 게 실제 시험에서 뭐 2020년도 무슨 무슨 시험에 무슨 무슨 과목에 짝수형 몇 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 문제 자체를 특정해 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집이나 뭐 예상문제집이든 그냥 문제집으로 가면은 이 1, 2, 3, 4가 의미가 있는가. 뭐 정답표를 뒤에 따로 구성을 할 때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안에서도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다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고 제가 공부를 할 때 느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를 왜 좌측 상단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써가지고 낭비를 하는가. 이거를 뭘로 바꾸면 계속 기본서를 뒤적거리는 그 과정에서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한데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낸 게 이 특허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게 문제집하고 페이지를 적어주는 방식하고 이 방식에 비해서 이 발명이 적용된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맹점이 있죠. 진도별 문제집이다 했을 때 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1, 2, 3, 4라는 게 이게 관련 기본서 페이지의 증감과 정확하게 일치가 하는가? 안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20년 판에는 2019년도에 없던 문제들이 추가가 된다. 뭐 이른바 최신 기출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최신 기출문제가 맨 앞에 위치를 하거나 맨 뒤에 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편집상의 용이성을 따져가지고 왜냐면 인쇄를 할 때 우리가 뭐 8페이지나 16페이지 단위로 편집이 돼야 그게 인쇄기에 딱 들어갔을 때 딱 맞아요. 페이지가. 그것 때문에 긴 지문이 있는 문제와 짧은 지문이 있는 문제들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한 페이지에 편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 단원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만 보일 뿐 정확하게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문항 번호를 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규칙 자체가 여기서 진도별이다 했을 때는 단원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페이지 단위로 세세하게 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학습자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단 뭐 어떤 학생이 뭐 저도 그랬고 공부 과정에서 뭐 오늘 매일 하루에 3시간씩 보통 A 과목을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뭐 단원이 좀 짧은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3단원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단원들이 있죠. 단원 하나를 끝내려면은 굉장히 긴 거. 그런 경우에는 뭐 하루에 3시간,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강의를 이 단원을 끝날 때까지 듣는 경우가 많아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해요? 뭐 강의를 듣고 아니면 뭐 혼자 책을 보든 뭐 이론을 이렇게 보고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하고 이걸 이제 문제를 풀죠. 근데 이 단원 하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여기가 너무 길어져 버리죠. 해서 뭐 며칠째 강의를 듣고 있고 며칠째 암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텀이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에서. 이 4번 방식을 쓴다고 해서 정확하게 페이지 단위별로는
당연히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 적혀 있는 페이지도 문제를 틀렸을 때 그거를 기본서에 표시를 한다 했을 때 그 근처에 가가지고 페이지를 계속 뒤적거립니다. 앞뒤로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래서 그 경우가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돼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있는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정도를 보고 정해진 정도를 암기를 하고 정해진 페이지까지 딱 잘라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이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 자체가 주위에 있는 것도 하나씩 와가지고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전에는 조금씩은 단원을 넘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선지에. 근데 이 4번 방법을 썼을 때에는 그게 너무나 심하죠.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뭐 이게 한 10점짜리다 하면 이거 한 90점짜리예요. 그래서 효용이 그 점에서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항 번호 자체를 썼을 때 주관적 효용과 객관적 효용이 있습니다. 객관적 효용을 먼저 쓸까요? 뭐 객관적 효용이다 한다면 학습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정보를 주는 거죠. 뭐 주관적 효용이다 한다면 그 페이지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즉각적이고 동시적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정보를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70, 70, 70 이게 막 계속 반복이 돼 가지고 뭐 한 20개가 나왔다. 그리고 뭐 71, 그리고 72 한 다음에 또 73은 뭐 한 9개가 나왔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문항 번호라는 거는 그 문제를 읽을 때 좌측 상단에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계속 풀면서 아 기본서의 70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70페이지에서 내가 틀린다면 이거를 중요한 거를 잘 모르는 거구나.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70페이지 자체가 기본서의 70페이지 자체가 이 시험에서 굉장히 고빈출되는 A급 내용이라는 그런 정보를 즉각적으로 주는 거죠. 이런 데는 좀 약한 부분이고 이쪽은 또 좀 강한 부분이고 이게 뭐 B급이다 하면은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집 자체가 어떤 공부에 있어서 기본서를 볼 때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서 암기를 한다 한다면은 강약, 중간약 그런 완급 조정을 그냥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딱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준다 하는 게 객관적 효용이다 한다면은 이제 주관적 효용이라는 거는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자가 여기가 A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를 잘 맞춰 갔는데 뒤쪽도 뭐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친다면 여기를 좀 간과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가 기출이 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동시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를 만약에 4번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4번을 가지고도 뭐 해당 페이지를 가지고 최대한 기본서 페이지에 맞게 배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최대한 이렇게 흉내를 한번 내볼 수 있는가 한다면 그 예시를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틀렸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2번을 틀린 거죠. 4번을 틀린 거고 뭐 해설이나 그 근처를 보고 관련 페이지를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인식, 객관적 효용과 주관적 효용을 보이는데 이런 거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죠. 반면에 제 특허가 적용된 문제집들을 이렇게 보면은 틀리는 순간에 20페이지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20페이지는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죠. 이 화면에서는 19페이지는 아예 문제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런 영역이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고요. 그 다음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응용을 한 건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체크 표시 자체가 바로 페이지에다가 보통 다 여기에다가 해요. 문항번호 부분에다가 이쪽에다 하다 보니까 인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거랑 기존에 있는 다음 문제집도 보시면은 이제 랜덤형 문제죠. 랜덤형 문제는 저는 이제 랜덤형 문제집을 한번 따로 만들어 봤는데 통상은 이제 모의고사에 가장 가깝죠. 진도가 이렇게 섞일 수도 있는 실제 시험에서도 뭐 인형 제형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도에 맞게 출제가 되는데
인형이 기본적인 진도에 맞다. 그러면 제형은 안 맞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증감의 임의성을 보이면서 문제가 배열이 됩니다. 하다 보면 뭐 71페이지를 틀린 거고 125페이지를 틀린 거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5번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 18, 20, 20, 21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다 보면 두 페이지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순서를 배열해라 한다면, 배열하라 한다면, 뭐 통상에 이제 수험생 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은 뭐 3번과 4번이 헷갈린다 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 뭐 200번으로 제가 딱 잡아놨어요. 200페이지에 보통 있을 확률이 가장 크고요. 아예 다 모른다 했을 때 전부를 알 수 있으려면, 알 수 있으려면은 또 176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가지고 보조페이지 번호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문제들이 쭉 배열이 되고 답은 뒤쪽에 따로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청구항에 넣어놨는데 이유는 기본서 페이지를 말해주는 게 메인 번호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보조 번호로 붙는 거죠. 뭐 가로를 칠 수도 있고 뭐 슬러시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해서 1, 2하고 3 하면 20페이지에 1, 20페이지에 2, 20페이지에 3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진도별 문제집에서 진도 내 진도의 순서만 가지고 그를 진도별 문제집이라고 불렀다면은 완전히 페이지 번호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완전히 페이지 번호로 진도별 문제집이 되는 거죠. 학습자에게 공부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앞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 경우에 답을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221, 221, 222, 22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경우는 113, 113, 114, 114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가 두 개일 수 있어요. 뭐 기본서가 하나 있고 요약서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7금용 기본서 그리고 9금용 기본서 근데 내용이 겹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책 두 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문항번호를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그 메인 번호가 되겠죠. 문항번호 자체가 되겠죠. 돼가지고 뭐 더 많이 수험생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책들을 기본 번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요. 이제 마지막의 경우가 랜덤형입니다. 랜덤형의 경우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보시면 뭐 028, 071, 093, 125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죠.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은 뒤쪽으로 가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풀어요. 하루에 이제 일정량을 학습을 하면서 실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기본서가 뭐 400페이지든 600페이지든 800페이지든 그 안에서 이제 20문제 정도만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넓은 데서 좁게 나오죠. 뭐 하프 모의고사 그런 것들을 보면 10문제밖에 안 나와요. 전부 범위에 걸쳐가지고. 그 경우에 문제를 찾는데 본인이 틀린 거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딱 집어내는데 뭐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랜덤형 문제집의 경우에는 이렇게 증감의 임의성까지를 허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랜덤형 문제집의 경우가 정말 더 유용한 것도 같아요. 랜덤형 문제집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딱 집어가지고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경우가 4번에서 기존에 있는 문제집과 페이지를 적어주는 방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어떤 이론서를 기준으로 페이지 단위로 전개가 되지가 않아요. 힘들죠. 그렇게 되기가. 규칙 자체가 진도별이다 한다는 게 단원별이기 때문에. 단원별로 진도 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5번에 제가 만든 이 특허의 경우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교수님들께서 본인의 이제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서 이 특허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제 밑에 나가는 메일 주소로 사무실 주소와 그리고 수용 받으실 분의 성함 그리고 뭐 사무실 연락처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특허 안내 책자하고 특허가 적용된 문제집 뭐 진도별 문제집 그리고 랜덤형 문제집 그리고 그 관련된 기본서를 한번 샘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